세상 모든 것의 이름 명사. Lesson 4. I want 3 boxes.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은 어떻게 변할까? 규칙적으로 변하는 명사들이 많은데 대부분의 명사는 단어 끝에 S를 붙여서 복수형을 만들어. Hat 모자. Hats. Horse 말. Horses. Friend 친구. Friends. 이렇게 말이지. 그런데 그럼 S 말고 다른 걸 붙여야 하는 명사도 있다는 거야? 그래, 맞아. S, SH, CH, X. 그리고 자음 플러스 O로 끝나는 명사는 끝에 ES를 붙여서 복수형을 만들어. 이 명사들을 봐봐. Dress 드레스, 원피스. Dresses. S로 끝나니까 뒤에 ES를 붙였지? Dish 접시. Dishes. 이건 SH로 끝나서 ES를 붙인 거고. Watch 시계. Watches. 이건 CH로 끝나서 ES를 붙였어. Box 상자. Boxes. 이 단어는 X로 끝나서 ES를 붙여야 해. Tomato 토마토. Tomatoes. 마지막으로 토마토는 자음 T와 O로 끝나니까 이것도 ES를 붙이지. I have a pen and 2 pencils. I want 3 boxes. 이 두 문장에서 복수 명사를 찾아볼래? Pencils 하고 boxes. Pencil 이 명사 뒤에는 S. Box 이 명사 뒤에는 ES를 붙여서 각각 복수형을 만들었어. Great!